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예, 안산시 단원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올해 40세 의원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벌 수 있을까. 뭐 1년 만에 예금 이름 10억 정도 증가할 정도니까 참 놀랍기도 하고, 뭐 시세오미는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돈을 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 TV에 실시된 그런 설문조사에서도 3년 전에 8억, 주식 투자로 15억, 코인으로 75억, 재테크 신으로 등극한 김남국, 현역에 있는 동안 불린 돈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려 2만 7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96%가 이상하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것이 어제 그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입장문이 발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이상하다, 참 납득하기 힘들다, 그 정도 답한 사람이 100명 가운데 96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위 법조 상황, 지금은 이제 로스쿨들이 많아가지고 변호사들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수임하기도 힘들고 사건을, 그다음 수입 단가도 많이 낮춰졌습니다. 물론 뭐 전관이라든지 이런 예우를 받는 사람들은 한 건에 뭐죠 큰 돈을 만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 아주 젊은 그런 로스쿨 출신들의 그런 이 변호사들은 벌이가 그렇게 시원찮죠. 예, 그런데 10억, 20억 이게 뭐 아이 이름처럼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법조계 실정을 잘 아는 현직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국민의힘의 이 대변인 역할, 대변인 역할을 하는 젊은 신인규, 신인규가 아마 이 김남국 씨가 로스쿨 1기고 그다음 신인규 이 대변인이 로스쿨 3기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신인규 대변인이 현재 법조 시장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인규 대변인의 의문은 그런 거액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이겁니다. 김남국 씨에게 묻고 싶은 것은 로스쿨 1기 출신이고 로스쿨 3기 출신인 묻는 겁니다. 그 돈, 그렇게 큰 돈 어떻게 벌었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제하고 로스쿨 비슷한 동기들 그렇게 거액 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가 치열해졌기 때문에 변호사 공급이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신인규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조 시장에서 활동한, 그리고 연배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김남국 씨는 로스쿨 1기, 신인규 씨는 로스쿨 3기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시대의 변호사 시장에서 활동한 거죠. 김남국 의원은 다음에 두 가지만 제대로 해명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로서 방송과 정치 행위를 병행하신 분이 9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면은, 이것은 상속받은 건 아닙니다. 김남국 씨가 어렵게 컸다고 여러 번 뭡니까 징징대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일 텐데 수임한 건수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돈 어떻게 벌었냐 이야기죠. 로스쿨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해마다 몇 건을 여름 수임했는지
수임 단가가 얼마인지 공개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결될 거다. 아주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변호사는 자기가 수임한 사건의 수를 변호사협회에 매년 신고합니다. 그것을 보면 자산 형성이 어떻게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김남국 의원보다 3기 수가 늦은 편인데 지금 변호사 시장을 전제할 때 9억은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니 그 이례적인 상황을 소상히 밝혀 국민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신인규 변호사의 주장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로스쿨을 일기니까 로스쿨 졸업한 이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하면 수임한 사건의 단가를 곱하게 되게 되면 당신이 정치계에 입문하기 전에 돈을 얼마를 벌었다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당신이 맨날 징징징 짰으니까 구멍난 여러분들 뭐 양말을 신고 했으니까 당신 아버지가 10억 20억 줄 행편이 안 된다 이야기죠. 모르죠 뭐. 아버지가 또 10억 20억을 줄 수 있으면 상속증여세 냈느냐 이거 다 밝히라는 거죠. 아주 우리가 어떤 사건을 파악할 때 그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로스쿨 3기 출신이 제기한 대단히 합리적인 의문 제기입니다. 두 번째 의문은 보유주긴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9억 원을 전액 가상화폐에 몰빵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한 가상화폐에 9천만 원도 아니고 전재산 9억 원을 넣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변호사들은 겁이 많아서 리스크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의심도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몰빵을 했다는 점을 보면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이 내부자 정보 이용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모두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강심장이 아니고선 그렇게 몰빵을 못합니다. 역시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이니 이 부분은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신인균 대변인이자 변호사의 지적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본인 손에 9억 원 정도 여러분들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한 종목에 전부 뭡니까?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모든 투자의 기본이란 것은 분산 투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9억을 전부를 뭡니까? 특정 가상화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신분에 있는 김남국 씨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 가지고 내부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대단히 중대하게 여러분들 지적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부자 정보 이용 또는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됩니다. 변호사 출신의 대변인이 지적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방송 나가서 여러분들 해명할 필요도 없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해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비상식의 이례적인 일이 겹치면 의심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거지 코스프레하고 국민을 속인 위선도 문제입니다. 공직자란 분이 가상화폐로 60억을 번 것이 성실이라며 적금도 겨우 붓는 국민들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감정적 불편함을 떠나서 제가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의문점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바로 9억 원을 어떻게 형성했는가 그리고 몰빵이 가능한 특정 김치 코인에 대해서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해성사 또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해성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죠. 정상인의 사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는 변호사를 해서 9억씩 번 사람이 잘 없습니다. 법조 시장이 무너진 지도 꽤 되지 않았습니까? 돈 버는 재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명을 못한다면 다른 법적 조치가 들어가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하는까지는 요구 안 할 테니까 위에 두 가지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변호사로 정말 궁금해서 묻습니다. 뭐 궁금한 정도가 아니고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김남국 씨가 자연인이라면은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인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신인규 이런 변호사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들 조신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당연히 뭐죠. 공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왜?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자금을 어떻게 벌었는지 모든 부분을 낱낱이 국민 앞에 소명해야 되고 검찰은 거두절미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매월 100만 원 버는 것이 절박함이 있었던 변호사 김남국은 어떻게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9억이나 모을 수 있는지 해명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죠. 변호사 생활할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대박을 칠 수 있는지. 부러움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란 공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특히 김치 코인에 몰빵을 했다는 이야기는 내부자 거래 없이는 쉽지 않은 이야기다. 이게 신인균 변호사의 이런들 주장인 겁니다. 어쨌든 명백하게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뱃속 깊숙이 부분까지 파헤친 도둑놈들 시리즈가 1권, 2권, 3권, 4권이 나와 있습니다. 선거 전체와 대선과 그리고 4.15 총선을 분석한 겁니다. 앞으로 곧 이어서 5권 지방선거와 6권 교육감 선거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아주 분노할 만한 대다수의 사건은 선거 공정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살려서 자식들에게도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도둑놈들 시리즈를 꼭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여유가 있으시면 좀 널리 선물도 하시고 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